새누리당이 부산 6곳 등 총 17곳에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새누리당 공직후보자 추천위는 오늘 여의도 당사에서 4차 공천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제4차 공천 대상자는 총 17명입니다. 그중 15명은 단독 후보이고 정의와 국회 부의장, 유기준 의원을 포함한 17명이 공천을 받았습니다. 부산 중동구 정의화, 서구 유기준, 진구 을, 이헌승. 이재호 측근인 진수희 의원과 친이계 이종구 의원, 친박계 중진 허태열 의원은 공천에서 탈락했습니다. 정웅원 공청위원장은 친이 친박 논의는 없었다며 친이계 학살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친이다 친박이다 하는 걸 전제라고 논의한 적은 추로도 없음을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또 관심이 쏠린 부산 남구을의 탈박 김무성 의원은 공천이 보류됐습니다. 천지TV 김미라입니다. 천지일보의 영상뉴스 천지TV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시청자와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